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의 마리맘 인사드립니다. 어제부터였을까요? 비가 내리고 오늘 온종일 내리고 내일까지 비가 내린다고 그러네요. 걱정돼서 또 옥상을 올라와 봤습니다. 에이, 이제 비 오는데 뭐 이제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있었다가 아, 이거 늦은 시간에 부랴부랴 또 와봤어요. 멀쩡한지. 비와 이 장미어부들은 막 비가 오니까 엄청 더 단단해지고 있네요. 장미어부 밭이에요, 여기가. 여기에서 외목대도 만들고 뭐큰 분도 만들고 막 그러는 공간인데요. 그리고 이 화분은 뭐냐면 여기에가 요거 화분 키우는 공간이에요, 이거. 멘도사 금이, 제가 이 화분에서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크면 다른 데로 또 이동 집 찾아줬다가 또 이렇게 씨앗이 아니고 열매 떨어진 애들 또 여기다 던져놓으면 계속 나와요. 무슨 멘도사 공장처럼. 이런 데로 이사 갔다가 아, 여름 잘못 넘기고 또 헬렐리 하면 제가 우수수수 틀어가지고 여기다 또 나누면은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커요. 아, 카랑코의 꽃이 얘가 벌써 이렇게 이쁘게 피었어요. 근데 아직 하나 저번에 하나이는 피었다가 지나가고 얘는 아직 꽃이 안 피고 잎만 무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심은 사과대추 나무도 이렇게 새싹이 났어요. 보니까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새싹이 나는 거 보면. 비가 오니까 분꽃들은, 어휴, 그냥 얼굴을 다 숨겼네요. 이거는 숨겼는데, 숨긴다고 숨겼는데, 밑으로 숨긴다고 숨겨지니? 여기 있네요, 여기. 노랑 분꽃. 그런다고 떨어지지 말고 보여줘. 이런 거요. 여기는 쑥부쟁인데 쑥부쟁이가 아직 꽃을 안 피었어요. 근데 여기 아마 하나씩 섞인 거는 구절초 같아요. 구절초. 구절초가 여기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피어봐야 아는데 이게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뭐를 제가 심어놨는지 아직 꽃만 맺혀 있는데 그리고 국화 보세요. 삽목 하나가 이렇게 번진다니까요. 맨날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게 쑥부쟁이. 우리 집에, 너무 예쁜데 가지가 너무 그래서 미친 아이처럼 있는 이 쑥부쟁이. 그런데 정말 예뻐요. 바람 불면 한들한들 너무 예쁘고. 국화 축제 갈 필요가 없어요. 미니 백이롱도요, 어쩜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지, 와, 진짜, 그렇다고 꽃이 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늘어지게 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짤막하게, 내년에는 얘를 씨앗 받아서 조금 더한 판을 다이 미니 백이롱으로 키울까 봐요. 키가 크지 않고, 이렇게 크는 게참 예뻐요. 너무 늘어지면 막 머리 산발한 애처럼 답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여기가 이게 저번에 꽃이 하나 폈는데 참꽃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이게 요 근데 다시 지금 제가 여기 꽃이 져서 이렇게 잘랐어요 잘랐는데 새 뿌리에서 또 나기 시작하는데 밤에 와요 꽃이 피더라고요 얘는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름을 잘 몰라요. 제가 나눔받은 씨앗으로 했는데, 꽃은 정말 그 나팔꽃처럼 그렇게 예쁜 꽃이었답니다. 와, 진짜 이 백이롱은 대박입니다. 대박. 봄서부터 지금까지 끝도 없이 피어주는. 얘도 정말 지금 한 달도 넘었어요. 이 구절초도. 이렇게 피고 있으니,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제가 언젠가부터 다육맘이 아닌 듯 이러고 식물만 좋아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사계 장미가 찬바람이 나니까 요렇게 꽃볼들을 다 맺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주황색 꽃으로 굉장히 예쁜 꽃인데 제가 또 이 꽃 피면 자랑하러 또 올 거예요. 그리고 카네이션은 뭐 항상 피고지고 너무 예쁩니다. 천리향도 찬바람이 나니까요. 이게 원래 이 무늬 천리향이 아니었는데 오래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꽃대가 송을송을 맺혀 있더라고요. 콩폼도 이번 비 맞고 나면 필 것 같고 동백도 필 것 같고 와 여기 이제 그 어린 아가들 이렇게 심어놓은 애들 1년만 지나면 다 이렇게 목질화가 돼요. 그리고 다할리아 얘도 씨앗으로 발화시켜갖고 지금까지 키운 건데 이렇게 꽃이 오래 가잖아요. 근데 비 맞으면 얘네는 축 처져가지고 안 이쁜 것 같아. 국화가 마지막에는 이제 먼저 핀 애들은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요. 보세요. 노랑빛에 끝이 노랗게 물들잖아요. 아니 노랗게래. 노랑빛에 끝이 핑크핑크 하면서 이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찬바람 나면 저기 있는 노랑 국화들도 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국화가 지는데 저는 이 모습도 너무 예뻐요. 물감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 예쁘죠. 천일홍도 또 잘라주고 나면 이렇게 꽃피고 또 꽃피고 이렇게 피고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란타나도 어쩜 이렇게 진짜 카멜레온처럼 색이 막 변하면서 끝도 없이 이렇게 피는 건지 너무 예쁘죠. 이렇게 탐스럽고 가을 돼서 낙엽이 지는 듯 하는데 이렇게 꽃들이 만발하는 거는 약간 시원할 때를 좋아하는 그런 꽃나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위에 강한 애들인 거죠. 그리고 저기 발렌타인 자스민도 제가 완전히 너무 너풀거려서 싹둑 잘랐더니 여기 꽃 올라오고 있고요. 아유 참나 이제 우리 집 못난이들 이러고 있어요. 생전 안 맞던 탄저병을 맞고 나서 우리 집 다육이들은 못난이가 되어버렸답니다. 집에를 빨리 못 데리고 들어가요. 집에 있는 애들한테까지 조금 안 좋아질까봐 하나씩 옮기고는 있어요. 멀쩡한 애들 수준 위주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다 아직 조금 더 굳혀서 들어가서 가야지 될 것 같은 애들은 이제 놔두고 여기도 오늘이 비 오고 목요일날 5도까지 떨어지고요. 그러고 나면은 또 한 11, 2도 이상을 다 올라가더라고요. 아마 그때 또 얘네들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번 비 다 마치고 한 번 더 있다가 건강한 애들 순으로 이제 데리고 또 들어가려고 합니다. 차라리 편하네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막 넣었다 뺐다 하는 게 힘들었는데 올해는 차분차분 이렇게 들여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바구니들 이렇게 마당 한가운데 놔둔 애들은 통풍도 잘 되고 비 오는 비 맞고 햇빛도 잘 받으면 요 바구니 채로 들어가려고 아예 바구니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 중에서도 조금 멀쩡한 애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도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올해 이런 균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약을 두 번 치고 더 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았습니다. 그리고 늘 있던 우리 저 벽돌 저런데도 벽돌이 아니고 어디죠? 이런데도 다 바구니에 넣어놓은 거는 데려갈 때 같이 데려가려고 이렇게 다 해놓고 여기는 입꼬지판이고요. 입꼬지판에 러블리 로즈가 막 엄청 튼튼해갖고 이러고 있죠. 이렇게 놔뒀다가 이제 물 좀 빡 그 해가 날씨가 좋아지면 물 좀 빼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들어갈 그런 애들과 삽목판 뭐 저쪽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있답니다. 우리 아가들 다 데리고 들어가야죠. 얼리지만 않게.
그동안 안에 있었던 레드베리도 제가 뿌리 좀 내렸을 것 같아서 내놨더니 물 반응 바로 하는 것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얘도 자그무? 제가 홍포도 살래다 없어갖고 이걸 샀는데 뿌리가 안 좋아갖고 안에다 넣어놨더니 요번에 내놨거든요. 오는 비 맞으라고 그랬더니 물 반응 하는 것 보니까 얘도 살아나고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가 맞고 바람 좀 불고 통풍이 돼서 빗물 좀 빼면 싹 데리고 들어가야죠. 로망 너무 예쁘죠? 여기도 이러고 있어요. 아우, 많기도 해. 집 자리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육이들을 올해는 가든에다 안 넣고 다 데리고 들어가서 어지간하면은 안에서 그냥 키우려고 얼똥 안 되는 식물만 옥상 계단에다 넣고 가든까지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러고 있답니다. 여기도 얼똥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추위에 강한 애들, 그리고 여기는 다 얼똥된 클레마티스들, 뭐 얘네들은 이대로 이제 놔둘 애들이니까 너무 편해요, 제가. 이러고 놔뒀더니 여기도 그 조그만 그 고추 있잖아요. 그 화초고추인데 아주 잘 자란 거, 동그란 거 말고 삐죽삐죽한 거. 그 저번에 시장 갔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거를 하나를인가 두 개를 고추 빨갛게 익은 거를 따 주시면서 화분 있으면 거기다 꾹 묻어 놓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묻어 놨더니 세상에 이렇게 많이씩 뭉탱이로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분리시켜서 했더니 요번 비에 자리 잡았어요. 요번 비가 여기 놔둔 애들도 이렇게 자리 잡고 요번 비가 얘네들한테는 또 보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요렇게 어쩌나 비 맞고 괜찮나 하고 올라와 본 옥상이었습니다. 여기 다 그, 아우, 왜 여기만 오면 그 이름이 사라지는 건지 꽃피는 애들이거든요. 한 뿌리, 처음에 한 뿌리였어요, 이게. 한 뿌리 꽃, 그, 3,000원짜리 한 뿌리에서 한 3년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요번에도 하나를 심었더니 이제 거기서 더 늘어났겠죠? 또 나중에 꽃 피고 나서 또 뽑아가지고 알맹이를 또 거두면 아마 엄청날 것 같아요. 그거 제가 꽃필때꼭 보여드릴게요. 잊어먹지 않고. 얘네는 이제 그 굉장히 추울 때 꽃을 피기 때문에 그냥 여기 놔둘 거예요. 얼동이 되는 애들이니까. 그러고 나서 봄에, 이른 봄까지 꽃 피고 여름에는 이제 잠을 자요. 그때 이제 이 흙, 이거 알을 캐보면 알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제가 나눔도 하겠습니다. 얘도 우선 오늘은 요번에는 이렇게 아가아가 하니까 놔두고 이제 많이 커지면 어우 이렇게 짱짱해졌어. 열리면 씨앗으로 나눔하면 돼요. 오늘은 주절주절 그만 여기까지 하고 해 떨어지기 전에 저도 집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 오는 화요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